안녕하세요. 약 1년 만에 여러분께 평범한 사람들로 찾아뵙게 된 SUV 배고기 아나운서 김민성입니다. 그동안은 김범수님과 2MC 체제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아쉽게도 김범수 군이 올해 초 입대를 하게 되어서 이번 학기 시즌2는 저 혼자 진행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회의만큼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SUV 배고기 수석 아나운서이자 저와 한 학기 동안 평범한 사람들 시즌1을 진행했던 MC로 현재는 멋진 모습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김범수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성. 바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UV 배고기 아나운서였던 정치외교학부 21학번이었고 지금은 1107 공병단 190 공병대대에서 공병으로 활약하고 있는 폭파병입니다. 폭파병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범수라고 합니다. 아니, 범수 씨 근데 네. 평소 범수 씨답지 않게 약간 버벅거리는 면이 지금 입이 덜 풀려가지고. 아, 입이 덜 풀려. 네. 점점 이제 아나운서로서의 범수님의 모습을 네. 볼 수. 공병으로서의 김범수가 돼가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이제 같이 진행했었는데 좀 네. 저희 첫 번째 고유 질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이제 요즘 뭐 하세요? 요즘 박스 나릅니다. 아, 박스? 네. 어떤 박스를 주로 나르시나요? 혹시 피빗박스라고 아시나요? 아, 피빗박스? 네. 이제 저는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그또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뭐 이삿짐 센터에서 쓰는 그런 박스 같은 건데 아, 약간 파란색 네. 그런 박스 초록색깔을 쓰는데 네. 이제 거기에는 군수품 들어있어가지고 네. 이제 신병 들어오거나 할때 이제 창고에서 갖고 올라오고 또 내리고 그러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군수품이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군수품 방독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 방독면이요? 네. 아.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아, 네. 아, 근데 범수 씨를 제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보는데 그렇죠, 6개월 만에 지금 거의 살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혹시 몸무게가 얼마나 빠지셨는지 입대할 때 이제 95kg였다가 네. 지금은 한 72, 3kg. 네. 거의 26kg 이상이 네, 빠진 건데. 좀 아령 하나가 지금 몸속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혹시 비결이 있다면? 비결. 시청자분들께도 다이어트의 비결 한번. 뭐, 그냥 생활 루틴을 확실히. 생활 10시에 루틴. 자고. 1번 생활 루틴을 네, 루틴 확실하죠. 10시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나다 보니까. 네. 2번? 2번. 간식 먹지 말자. 간식을 먹지 말자. 지금 먹지 말자. 3번. 운동을 열심히 하죠. 운동을 열심히 하죠. 당연한 것들 하면은 아, 당연한 당연하게 빠집니다. 시청자분들 당연한 것들을 지키셔야 살이 빠진답니다. 네. 어, 좀 군인으로서 네. 혹은 20대 남자로서 또 드리는 질문인데요. 요새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몸 만들기죠. 네, 살을 많이 빼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좀 더 멋져지고 싶다. 남자가 되고 싶다. 남자가 되고 싶다. 요새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는 거죠? 그럼? 저희 체단실에 머신이 없습니다. 프리웨이트만? 네, 무조건. 진짜 상남자들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바벨, 원판, 덤벨 이걸 가지고 모든 운동을 해결합니다. 오, 3대 운동 혹시 하시나요? 3대 운동합니다. 혹시 벤치프레스 몇 드시나요? 70입니다. 70? 70. 다 몸무게 70에 벤치 70. 그렇죠. 스쿼트? 스쿼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뭐지 그게? 데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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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드느라 허리 아파서 안 납니다. 허리 중요하죠. 네, 허리 중요하죠. 네, 남자가 되고 싶은 김범수님의 관심사 들어봤고요. 네. 혹시 고민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선임과 후임과의 관계 그렇죠. 뭐 이런거나 뭐 일이 잘 안 맞는다든지 좀 답답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군대라는 조직이 참 다정하기가 힘든 공간이다. 아, 힘든 그렇죠.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네. 짜증도 많이 나게 되고 네. 좀 그냥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그냥 틱틱대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좀 속상하죠 스스로 좀 나쁜 사람 된 것 같고 하니까 그게 좀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군인들이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군대가 아무래도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얼굴을 또 봐야 하고 맞아요. 매일 비슷한 일을 해야 하고 하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군 생활에 있었던 일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가장 힘들었던 거요? 네. 가장 힘들었던 거.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 훈련소 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간식을 안 먹었습니다. 논산에서 주는 거 다 먹으면 살찝니다, 진짜. 아, 그렇죠. 간식을 진짜 많이 줘요.
부식을. 네, 하루 부식을 하루에 프링글스 한 통씩 맨날 주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로 많이 주기 때문에 다 먹으면 살쪄서 이제 간식을 안 먹었는데 훈련소 5주가 끝났는데도 살이 빠지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나 5주 동안 그래도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그때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살짝 다른 느낌의 힘들긴 하지만 네. 근데 그래도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진짜 부식 많이 주었나요? 진짜 많이 줘요. 네, 라면 같은 것도 뭐 네. 일주일 라면 다 못 먹고 나왔습니다. 훈련소에서 저도 훈련소 때 간식을 안 먹겠다라는 운동을 해가지고 네. 친구들한테 막 간식 다 주고 오...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옛날 생각을 또 참 옛날이죠. 네. 몇 년 전이시죠?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군생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 네. 이제 학교에서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학교요? 네. 좀 학교에 두고 온 일들 중에 아쉬운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와는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네. 네. 좀 학교를 생각하면서 학교를 아 이런 일을 있어요.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을까요? 많죠.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있을 때 뭔가 뭘 하고 싶었는지 몰랐고 그래서 뭔가를 하면서도 계속 불안했고 이게 맞나 싶었고 네. 항상 뭘 하면서도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대에 약간 도망치도 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뭐 SU 활동이 뭐 싫었다 이게 아니라 좀 더 그냥 더 충실하게 내가 하는 걸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더 해볼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범수 씨가 충분히 SU 활동을 잘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또 본인의 느끼기에는 그런가 봐요. 아쉬운 목표가 높은 게 아니라 그렇죠. 워낙 범수가 또 방송을 잘하고 진행을 잘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잘했었는데 이제 형만 혼자 두고 군대로 빤스런을 친 빤스런이란 말은 참 안 되죠. 국가에서 징집당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밸런스 게임 이제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학교... 준비를 했는데 네네. 첫 번째 밸런스 게임 드리겠습니다. 네. 전역하고 SUV 돌아오기 VS 전역하고 학점 4.3 맞기. 당연히 후자죠. 전역하고 SUV 돌아오기 VS 전역하고 애인 만들기. 이게 SUV가 정말 좋은 동아리죠. 네, 그렇죠. 민성이 형도 있고. 아, 네. 아, 제가 군인이었다면 아마 당연히 네. SUV 돌아오기를 고르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여자친구가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아, 네. 그래서 범수님의 대답은? 여자친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SUV 관계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네. 어차피 근데 네. 범수 씨가 누군지 다 몰라요. 그래요. 네. 저 아세요? 어. 모르잖아요. 아, 제가 이거 약간 짓궂은 질문일 수 있긴 한데 네. 소호가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범수 씨가 네. 그 애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신 건지. 이때 딱 전날에 헤어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전날에 구구의 네.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혹시 왜 헤어진 건가요? 종교가 안 맞았어요. 그 친구가 이제 기독교였고 이제 군대는 기다려줄 수 있으나 우리의 신념은 좁혀질 수 없을 것 같다. 아,가 가장 큰 이유였죠. 야, 존중은 하나. 존중은 하나. 이제 뭔가 같이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거리가 멀었던.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친구는 교회를 네. 교회 쪽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저희 부대 안에서 불교를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한 TMI 네. 알게 되었는데 반발작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불교가 참 좋더라고요. 아 불교? 네. 불교에서 간식 뭐 주나요? 간식 아이스크림밖에 안 주는데도 심지어 먹지도 않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그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갑니다. 아, 오랜만에 SUV 동방에 돌아오셨어요. 네. 저 SUV 동방이 바뀐 거는 많이 없지만 네. 또 몇 가지 또 뭐 약간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거나 사람도 달라졌고 있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정말 새롭습니다. 이게 게스트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외부인으로 온 게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색다르네요. 뭔가 나의 공간이 아닌 것 같고 약간 낯설다. 근데 여기서 저희 이제 그 옛날에 라디오 그렇죠. 진행했었잖아요. 게스트 분들 모셔가지고 그렇죠. 음악 동아리 네. 그때 생각이 막 나는데 그러게요. 아, 그게 벌써
이게 벌써 2년 전인가요? 1년 전이죠. 와, 아예 2학기에 쓰니까 1년은 안 된. 아, 그 2학기에 했네요. 네. 이제 그 방송을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범수 씨는 이제 학교에 돌아오시면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 8월 19일에 전역이 예정돼 있어서 네. 24년도 2학기를 바로 복학을 하려면 할 것 같은데 아마 한 학기를 더 휴학을 하고 뭐 교환학생을 가든지 워킹홀리데이를 가든지 뭐 좀 움프라는 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서 숙식 제공받는 그런 게 있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좀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뭔가 좀 더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군대 들어와 보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진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군대 들어오기 전엔 자유에 대해서 딱히 고민을 안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네. 좀 많이 답답하시죠, 군대에서? 답답하죠. 네. 민지, 한이 네. 아, 장난 아닙니다. 서울대 축제에 뉴진스가 온다는 에? 소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문의 지원지는 바로 김민성인데 네. 하여튼 여러분 언젠가는 좋겠다. 언젠가는 꼭 뉴진스가 저희 학교에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생각만 해도 저는 무조건 휴가 내고 오겠습니다. 뉴진스 최애 멤버 혹시 있으신가요? 최애 멤버 민지. 민지랑 한이랑 고민 중입니다. 탐한이와 이제 민지씨. 너무 예뻐요. 진짜. 혹시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역하고 SUV 돌아오기. 네. VS. VS. 민지와 하루 데이트하고 앞으로 절대 안 보기. 하루 데이트 동안 어떻게 발전시킬 수는 없는 건가? 아, 절대 못 발전시킬 수는 없는 건가? 말로다가 네. 안녕하세요 민지씨 하루에 뭐 데이트하고 네. 우리는 오늘 보고 못 만나겠네요 이러고 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SUV 돌아오기를 안 고르면 SUV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러면 SUV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계신 뉴진스 팬 여러분 뉴진스를 버렸습니다. 범수 씨는 뉴진스보다 서울에서 SUV가 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SUV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영상이라는 게 참 만들면서 제일 재밌고 편집하면서 제일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훈련스러운 그 대학생활 중에서도 가장 제가 몰입을 했던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 만드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의 내면을 표출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지만 그냥 다른 영상들의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편집 기법을 따라 한다던가 그 정도만 하지만 그래도 그걸 하면서 또 반응을 생각하고 하면서 만든다는 게 되게 재밌고 멋진 일 같아요. 카메라 뒤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근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또 볼 수 있으니까 또 좋았고요. 그 영상을 볼 때 앞에 있는 출연자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지를 또 음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이 아닐까. 그렇죠. 저도 그래가지고 원래 군대 가기 전에 SUV를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SUV를 했던 이유도 어떤 그런 범수님이 말했던 그런 매력들 때문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범수는 또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은가 봐. 아직 잘 모르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으로 또 갈지 또 경영 그런 쪽도 공부를 또 해보고 싶어서 마케팅이나 그렇죠. 네. 정과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치외교학을 내가 1년에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나? 안 맞아서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과 쪽에서 남은 2학년 이제 3, 4학년이니까 두 개 학년만이라도 좀 마케팅 쪽 공부나 경영 쪽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건 또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군대라는 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원래는 제가 10년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범수님께는 1년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년 후 딱 전역했을 때네요. 네, 그렇죠. 8월 19일 전역이니까 지금 그러면 내년 8월 30일이면 전역하고 한 일주일 뒤에 다 끝났을 때 다 끝나면 살짝 뭔가 처음부터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느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뭔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군대에서 그렇죠. 운동도 이만큼 하고 이것도 했는데 뭔가 이거 참은 것도 있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 그때 뭔가 당부하고 싶은 말 있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이게 항상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해하고 필요 이상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랬던 순간들이 많이 괴롭혔는데 여기서 그걸 많이 떨치고 있으니까 봉지야 그냥 군대에서 배웠던 대로 좀 나이브하게 그냥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살도 뺐으니까 지금 유지를 했겠지? 민성이 형처럼 상영됐다고 또 막 밤 그렇게 먹어가지고 찐 거 아니지? 저도 살 많이 뺐어요 지금. 근데 저도 한 90... 네. 잘 유지하고 그냥 잘 사는 게 문제돼서 항상 고민을 하고 또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좀 가볍게 즐겁게 하루하루 즐기면서 움켜쥐면서 살아. 알겠니? 네. 이정도까지. 네, 범수님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평범한 사람들을 떠나 보내면서 또 한마디 잠깐 해주시죠. 저한테 뭐 한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걸 막 깎이시죠 그러면. SUV로서는 아마 한 학기 더 할 것 같아요. 오, 진짜? 네. 제2의 박준영이 거의 이제 거의 되고 있죠. 근데 뭐 평범한 사람들을 이제 또 범수랑 했던 좋은 기억 때문에 다시 선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도 방송을 해보니까 범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범수가 없으니까 지금 진행을 하기도 너무 힘들고 원래 범수가 약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 제가 약간 양념을 치는 역할이었거든요. 조미료 잔뜩 들어가. 그렇죠. 헛소리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많이 힘들어요. SUV에 대한 기억. 설렜던 것 같아요, 항상. 하고 싶은 것들을 했고, 만들고 싶었던 걸 만들었고, 민성이 형 같은 좋은 사람들 만나서, 또 얘기하면서, 인터뷰 같은 걸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많았고, 거의 그냥 저의 대학 생활의 전부였죠, 2학년까지는. 정말 이건 거짓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길 들어온데도 뭐 아까는 뭐 낯설다고는 했지만 뭔가 또 되게 친숙한 공간에 들어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항상 기억할 것 같고 나중에 복학을 해서 SUV를 하든 안 하든 항상 마음에는 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멋져 보일 필요는 없다. 가끔은 재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나운서라는 게 되게 딱딱해 보이잖아요. 뭐 뉴스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나국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또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내려놓고 그냥 재밌게 즐겨야겠다라는 생각하면은 되게 재밌는 걸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 마시고 그냥 연습해보고 하면 되더라고요.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평범한 서울대생들의 인터뷰를 다뤄보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네. 홍수 씨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저는 요즘 방송부 일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죠. 새로 방송부 들어가셨나 봐요. 방송부 아니신가 봐요. 어르신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되세요. 뭐? 네? 여기는 학교 아니라서 술 드시면 안 돼요. 중지! 아니, 우리 놈의 친구가 이 어른들한테 얘기 없네 아주 그냥.